좋았어요. 부달주입니다. 자, 오늘은 숙련자 코스로 발렌타인데이 초콜릿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준비물은 좀 많아요. 체리, 키세스, 화이트 초콜릿, 슬라이스 아몬드가 필요한데 슬라이스 아몬드가 없어서 저는 아몬드 후레이크를 샀어요. 그리고 초코입니다. 요 정도이고요. 먼저 해야 될 건, 제일 먼저 해야 될건 손을 씻는 거예요. 손부터 씻고 올게요. 체리를 씻고 왔고요. 이게 몸통이 될 거예요. 몸통. 이렇게 꼭지가 신선하게 달려있는 체리가 중요해요. 이렇게 꼭지가 없는 체리는 그냥 먹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거는 뜨거운 물이랑 유리컵이에요. 여기는 물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초콜릿을 넣어서 중탕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초콜릿이랑 물이랑 섞이면은 망해요. 제가 예전에 망해봐서 알아요. 미니 초코를 산 이유는 이게 제일 싸서입니다. 물이랑 초코랑 섞이면은 엄청 엉겨붙는단 말이에요. 뭔가 초코가 엄청 딱딱하게 굳어요. 그왜 그런지 아시는 분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초코가 기름이고 물이 물이라서 그런가? 오케이. 이렇게 돼 있고, 전 이렇게 만들어진 초콜릿을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거라서 포장 용지를 사왔어요. 다이소에서 1,000원. 자,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체리를 담가서. 생각보다 너무 많이 묻네? 어떡하지? 홀리 몰리. 이렇게 뒤쪽으로 놓고, 그 다음 다크 초콜로 샀어요. 이거 밀크 초코 좋아하시는 분은 밀크 초코로 사세요. 할수 있어. 쫄지 마. 요렇게 생겼거든요. 키세스는 종 모양으로 생겼는데 요거를 아 어떡해? 오케이 진정해. 이렇게 굳어야 돼요. 이거 어떡하냐? 흘러. 어떡해? 몰라. 아니 아몬드 후레이크인데 아몬드가 이렇게 적다고? 이게 생각보다 안 되는구나. 우선 이렇게 해서 굳힌다. 페레로로시가 왜 비싼지 알겠는데. 화이트 초콜릿을 중탕에 왔습니다. 아, 생각보다 빡세네. 자, 집중. 이렇게 콕 찍어서 해보자. 컴온. 컴온. 요거 그냥 다이소에서 한번 사봤거든요? 이쁠 것 같아서. 얘도 귀엽긴 한데, 얘가 좀더 정상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으로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피칭이 맞도록. 망한 쥐. 이거 아빠 거. 그 망한 한 마리를 귀도 이상하고 눈도 이상한? 얘를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맛좀 보자. 근데 문제는 이게 초코가 안 굳어요. 템퍼링이라고 하나? 이게 온도를 안 맞춰서 그런 것 같아서 이게 뭔가 아무튼 먹어보겠습니다. 한입 먹어본 감상평. 페레로 로시에가 왜 비싼지 알겠다. 그럼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그렇게 초코는 냉장고 안에 넣으니까 다 굳어졌고요. 이거를 하나씩 개별 포장을 해서 다음날 전시 설치를 하고 있는 목공방 회원님들에게 발렌타인 기념으로 만들었다고 말씀드리면서 드리니까 아, 역시 젊은 사람이 있으니까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즐거운 발렌타인 데이가 되었습니다. 그럼 모두들 달콤한 발렌타인 데이 되세요.